자, 들어가. 하이. 뛰지도 않았다. 메뚜기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은 제 옆에 바로 우리 파코쌤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태어날 때 메뚜기 들고 태어난 사람 중 한 명이고, 그리고 메뚜기 종 100종 이상 아시죠? 150종 이상 합니다. 150종 이상. 이게 이 시대의 알파메일이긴 한데 그게 기준이거든요. 오늘은 우리 병민쌤과 함께 온 이유 중 하나가 좀 특별한 메뚜기를 볼 건데, 이 메뚜기들 하면 사람들이 약간 좀 해충을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해충이 맞죠. 아,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메뚜기가 기후변화에 엄청 예민하다면서요. 예민하죠. 그래서 메뚜기들이 종이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은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는 멸종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생물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데, 얘네 중 좀 특히나 특이한 아이들, 국내에서 이제 촉법 중에 촉법, 진짜 희귀한 메뚜기였다면서요. 얘들이 좀 변태스러운 성향이 있는 게, 이런 척박한 땅을 좋아하는데, 아, 비옥한 토양에서 여러 가지 많은 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좀 건조하고, 네, 금방 이제 황무지가 될 거. 어제 비었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잖아요 지금. 네네. 이런 땅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마르기 전에 풀잎 이런 걸 먹는 거예요? 네, 풀은 또 멀쩡한 풀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눈에 띈 데 살다 보니까 이 새들한테도 단백질 바로서 되게 좀 운명을 많이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엄청 줄어들어서 옛날에는 뭐 서울 근교에서도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거의 강원도나 특수 지역에서만 진짜 간간이만 보이는 그런 친구인데, 걔네가 이쪽 부근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니면서 이 친구를 수색을 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이게 풀밭 뭐 걷다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어갈 거예요. 느린 느리. 뛰질 않아요 잘? 뛸 수는 있어요. 다만 점프를 잘 못해. 아, 선호를 안 하는구나 뛰는 걸. 오, 진짜 못 잡네요 거의. 네. 방금 뭐 하나 있었는데 메뚜기? 여치 같은데? 아, 여치다. 아이고, 뭐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네. 지금 시기에는 이제 풀벌레들이 이제 막 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 단계거든요. 자세히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벌레들이 보일 건데. 오, 사슴풍뎅이 왔어. 사슴풍뎅이 잡았어요. 진짜 귀엽죠? 우와, 얘는 진짜 작다. 그리고 요건 여치예요? 아직 말랑말랑해. 탈피한 지 오래되진 않아요. 오, 그냥 여치면 꽤 귀하잖아요. 네. 오, 챙기실 건가요? 얘는 괜찮습니다. 요즘에 또 한참 시즌이죠? 지금도 메뚜기들이 이제 막 그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크게 작나 보네요? 크기도 작고 지금 많이 약해져요. 아, 오늘 발견한 애도 이제 별로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이제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다른 메뚜기들에 비해서는 빨리 큽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요 옆에 메뚜기 하나 있는데, 요거는 메뚜기 종이 뭐죠? 요게 그거 맞죠? 그거 맞죠? 네, 그거예요. 뚱보 주름 메뚜기. 맞아. 얘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하신 건데, 뚱보 주름 메뚜기라 해서 이제 멸종위기 메뚜기 중 하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게 포획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제가 막 얘를 채집을 위해서 막 챙기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얘가 지금 국내 메뚜기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로 이제 희귀한 메뚜기 중 하나거든요. 돈의 SS급 희귀함이죠. 돈의 SS급. 와. 근데 얘가 약간 금개구리 같은 습성이라서 사람이 건드리면, 아까 전 여치 같은 경우는 거의 발작 일으키면서 빡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얘는 건드려도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그냥 걸어다니는지 잘 뛰려고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얘네 습성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해요. 막 좀 예민하지 않고 도망을 잘 안 가죠? 도망을 잘 못 가죠 이거는.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도망을 가고 싶어 할 텐데, 네, 지금 뭔가 몸도 무거운데 보니까 다리도 하나 없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체형이, 애들이 약간 메뚜기는 원래 날렵해야 되는데 얘네가 몸이 땡땡해가지고 잘 날렵할 수가 없게끔 진화를 한 메뚜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발견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밟아 죽이거나 아니면 새들한테 먹히거나 하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이제 애들이 귀하게 된 거예요. 서식지도 가뜩이나 이제 넓지가 않은데, 애들이 좀 막 활동 반경이 넓고 그러면은 좀 다른 지역으로라도 이동을 잘할 텐데, 그 지역 내에서만 사는 메뚜기라서, 그래서 그 서식지 하나가 파괴되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애들 멸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주홍거미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하죠. 멸종위기나 애들은 그 습성 자체에 좀 그 차이가 있어. 지금에 와서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이게 아마 생존에 유리한 습성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아니, 그 뭐, 인간이 없었으니까. 네. 네. 야. 진짜 기어다니네요. 이 메뚜기 같지가 않네. 그 야생 장수 하는 소가 제일 귀하다 치면은 얘가 한 그 다다다다다음 번 정도 되지 않을까. 한 큰 자석호랑 꽃무지 정도 되지 않을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막상 이렇게 척박한 데 살면서도 은근히 또 새순 좋아하잖아요. 네. 척박한 데 살아가지고 막 곤충 같은 거 먹게 생겨가지고, 네, 얘도 나름 광식성이라서 이것저것 먹긴 하는데, 네, 꼭 이제 파릇파릇한 것만 골라 먹더라고요. 광식성이라는 게 식물을 좀 다채롭게 먹는다는 뜻이죠? 네. 일단 그러면 혹시 애들이 몇 마리 더 있는지 찾아볼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여기 도착한 지가 지금 한 3, 4시간이 됐는데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또 다른 친구를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컸다. 아, 그 태어나는 시기가 좀 빠른가 보네요. 네, 빨리 나와서 빨리 크고 빨리 들어갑니다. 아, 빨리 훅 가버리는 거죠? 네. 둥보. 오. 오, 둥보. 진짜네? 아, 진짜 근데 바보같이 생겼다. 우와, 어디 갔어? 근데 이 정도 뛰는 거면 일반 메뚜기 반에 반밖에 못 뛰는 거 아니에요? 성충대는 다 못 뛰어요, 그거. 아, 그래요? 진짜 뚱뚱해가지고. 아니, 뛰는 걸 못 봤어요? 걸어다녀요, 그냥. 두꺼비 비슷한 정도라서. 네. 우와, 얘 나름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멸종위기들 곤충들 중에서 한 몇 순위 정도 되나요? 귀한 걸로 한 1티어 되나요? 1티어까지는 안 되고 네. 0티어가 있으면 1티어. 아, 0티어가 장수 안 했어 정도? 면은 아. 얘는 2티어? 2티어까지. 네, 2티어 정도. 겁나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귀하죠. 어. 네. 오야, 야, 이런 촉법, 촉법인가? 네, 촉법입니다. 어? 네, 제 잘못 아니잖아요. 촉법. 오늘 올라간 시점에서 촉법입니다. 어, 예. 떨어뜨려야지. 끝으로 내려가라고. 계속 올라가는데? 아, 좋으신가 보다. 오. 다른 풀벌레도 잡으시는구나. 아들을. 야, 얘가 똥보 주름 메뚜기라고 한국 메뚜기 중에서는 가장 귀한 편에 속하는데 메뚜기 중에 얘가 제일 귀하죠. 좀 애매하죠. 꿈날개 메뚜기라고 있고. 네. 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먹이일까요? 단백질 바가 기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감소 부서 맞고. 서울에도 많았었대요. 얘네가요? 어... 아, 옛날이요? 옛날. 와, 신기하다. 앞에 팀도 지금 만났는데 뭐 많이 잡으셨나요? 풍만 조금 잡았습니다. 오, 사슴풍뎅이 잡고 계신 거예요? 이야, 지금 시기면 이렇게 사슴풍뎅이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오, 와. 사슴벌레들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슴풍뎅이도 그렇고 수컷들을 좀 많이 잡잖아요, 그 지역에서. 네. 그 암컷들이 먹이 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덜 받아가지고 번식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있다. 아까 분명 있었는데 이 정도 크기면 몸이 가벼워서 좀 도망 좀 칠 법하지 않나요? 이게 메뚜기라는 애들이 습성이 사람이 근처에 가면은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게 메뚜기거든요? 진짜 걸어다니네요? 아니 그만큼 위협을 못 느낀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로 위협을 가하면은 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낙엽 같은 걸로도 한번 살짝 건드려보면은 그냥 올라오는데? 그 금개구리를 사람들이 멍텅구리라고 부르잖아요. 도망도 제대로 안 치고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근데 딱 그 금개구리의 이제 약간 좀 그 곤충 버전이 바로 이 똥보주름 메뚜기지 않을까. 이거 네가 올라온 거다? 자, 내려가. 헤이 뛰지도 않아 또. 메뚜기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멸종위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먹이 활동을 잘 하지도 않네요. 해보면은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해 뜰 때 그때 먹이 활동 바짝하고 지금은 약간 소화시키고 일어나 보네요. 이 지천에 널린 게 먹이잖아요, 얘도. 와, 근데 진짜 안 뛴다. 어떻게 메뚜기 이러지? 뛰어봐. 근데 얘네가 개체수가 저도 사실 곤충을 꽤 오래 했지만 이번에 처음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귀한가요? 서식지에서도 밀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얘들이. 신기해. 얘들이 또 이제 날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다리로 낸다고 하거든요. 다리끼리 서로 부딪혀요. 다리끼리 쫙 뻗은 다음에. 아, 소리도 크게 못 내겠네요? 생각보다 커요, 소리는.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성충이면은 소리를 한번 들었을 텐데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은. 아쉽게도 아직은 새끼들이네요, 다. 성충 한 6월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메뚜기라는 곤충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흔하고 그리고 좀 주변에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을 알려주는데 사실은 좀 종이 엄청 다양한데 그 종들 중 상당수는 생태계적으로 좀 취약한 만큼 멸종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말 희귀한 곤충인 우리의 똥보주름 메뚜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개체수는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사슴풍뎅이나 좀 구경이나 하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있으면 잘 안 보이긴 한다. 의신이라도 잘 해야죠. 오히려 약간 좀 그 움직임보다는 그냥 멈춰가지고 약간 좀 그 적들이 못 보고 지나가길 좀 바라는 그런 애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뚱보주름 메뚜기 안녕. 조회수 안 나오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뚱보주름 하는 김에 우리 충갈농장 대표님께서 또 여기서 여치를 잡으셔가지고 얘는 또 많이 컸네요 얘는. 네네. 나온다. 듣기로는 여치하고 대화도 하실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얘는 그 일반 여치인가 얘는? 네, 그냥 수식어 없는 여치 혹은 뭐 지역에 따라서는 돼지 여치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얘가 한국 풀벌레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고요. 일왕이죠. 그 얘네는 잡고 나면 얌전한 것 같아요. 잡기 전까지는 체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면 이제 배가 좀 빵빵하니까 탈피식이 얼마 머지 않았어요. 얘들은 아까 이제 뚱보주름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이 여치도 마찬가지고 거진 초여름에 이제 성충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뚱보주름 얘네 피해가지고 먼저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거의 뚱보주름 사는데 가면은 거의 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는 또 사마귀이기 때문에 더 빨리 자는 게 아닌가. 서로 먹이 경쟁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지금은 약충시기라서 막 입질을 좀 적게 하는데 어른벌레 때는 그냥 대놓고 물어뜯잖아요. 네, 물어뜯죠.